그렇게 해서 현재 총 개수로는 100개 좀 넘는데 팀의 양산 뭐 창원에 있는 단체들 이렇게 하면 곧 200개가 넘지 않을까. 12월 3일 민중대회 끝나면 연락해서 더 열심히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바람은 국가보안법 비단체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 진보당 예, 모두바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경남부당 위원장 박동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서 해방이 되고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이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민중들의 자유와 행동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롯이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평화를 파탄시키는 이 수단으로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제 위기와 전쟁 위기 이것을 자신이 저질러 놓고 자신이 이것을 우리 민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영원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지키만 볼 수가 있습니까? 또 노동자들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이라는